개성 음악 감상 코너. 룰렛을 확 돌려버려갖고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리는 꽃다인 시간. 컬투 음감회. 예! 자, 이게 뭐 사회적으로 사행성이 있는 걸 잘 이게 못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냥 사행성입니다. 이게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예요. 예, 저품격이고요. 예, 음악 코너고요. 컬트 음감회를 진행할 텐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이분들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밝고 텐션이 더 높아요. 나 그런가? 깜짝... 오우, 그런 사람이 있어? 아까 인사하는데 나 정말 너무 놀랐어요. 격하게 인사해 주시죠. 네, 둘, 셋. 차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이 인사를 얼마나 듣고 싶었나 몰라. 맞아. 잡았다. 자, 한 분씩 하이텐션으로 갑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효정입니다. 캔디 리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사랑둥이 막내 아린입니다. 아이고, 사랑둥이.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큐피트 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비니입니다. 아우.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래퍼 미미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리드 보컬 승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지호입니다. 아, 노래 음원이 나온 지 얼마 됐어? 살짝 설렜어. 얼마 됐죠? 네, 이틀 됐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봤거든요. 어제 들었는데 매니저가 살짝 틀어주더라고 이 노래. 아, 형님 이 노래 좋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 그런데 진짜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승희가 많이 주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놀랐어요. 차트 1위를 달성했어요. 와, 저는 이제 비사 거를 듣는데 거기도 제일 위에 랭크가 돼 있더라고요. 어머어머, 전체 듣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딱 들려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뿌듯했지 또. 뿌듯했지. 오늘 또 만나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 8월에 우리 방청객이 있었을 때 왔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때요? 좀 약간 좀 휑하지 않아요? 뭔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아, 추운 건 맞아요.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좋다. 장비 때문에. 그걸 몰랐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 방청객분들의 그런 어떤 오디오를 오마이걸 멤버들이 다 채워주네요.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니들이 얘기하고 니들이 반응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박슬기 씨는 어때요? 오마이걸하고 좀 인연이 있습니까? 오며 가며 만난 적은 있는데 제가 인터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쉽네. 아쉬워요. 오늘부터. 언제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버선발로 갑니다. 지금 하세요 그냥 인터뷰를. 지금 할까요? 좋아요. 아니 요번 노래를 제가 딱 들은 순간 그리고 저는 춤추는 모습하고 같이 봤는데 춤이 생각보다 격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나 좀 약간 흉내내보려고 그랬는데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 포인트 한번 갑시다. 살짝 설렜어. 포인트 보여주세요. 포인트 안무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래 한번 해주세요. 네. 셋, 넷. 살짝 설렜어 난. 너무 쉬워요. 아니 자세로 보면요 되게 맞아요. 여기 맞아요. 아 여기만 노래 좀 불러주세요. 우리 둘이 한번 해보자. 시작. 살짝 설렜어 나. 엄청 잘 따라하신대요. 나 오마이걸 제 8의 멤버 같아요. 너무 신나네. 나도 거리 될 수 있을 것 같아. 9의 멤버까지. 그러니까요. 곡 소개 한번 해볼까요? 홍보하세요. 이거 뭐 잘 되고 있지만. 저희 살짝 설렜어는 말이죠. 친구 관계에서 갑자기 설렘을 느껴버려요. 말도 안 되는 깜짝 놀라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중독성 굉장히 강한 곡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우리 승희 양께서 이 곡을 맛으로 표현해 본다면 맛 표현하는 걸 잘하잖아요. 맛이 굉장히 단짠단짠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단짠단짠. 내가 요거를 들었을 때는 살짝 뭔가 약간 뭐 이런 장르 저런 장르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블렌딩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블렌딩. 블렌딩. 고급스럽죠. 감사합니다. 예. 별다방 거 오늘 하나 커피 때리고 있거든요. 역시 별다방. 제가 지금 가끔 가다 마시는 커피인데 저는 라떼를 못 마셔요. 왜죠? 왜냐면 우유가 먹으면 설사를 막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두유로. 맞아요. 두유로 맛있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살짝 그 꿀을 좀 넣으면 더 맛있어요. 맛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살짝 설레서가 이 맛인 것 같아요. 한 모금 마시니까 살짝 설레. 역시. 나 이거 좀 마시고 나니까 살짝 설레서. 너무 좋아. 오늘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어머 술사. 아니 저기 우리 지호 양. 네.
우리 신봉선 씨가 친히 문자가 저희한테 와서 우리 지호 좀 챙겨주라고. 어머, 봉선 언니. 어떻게 된 관계예요? 봉선 언니랑은요, 되게 셀럽파이브 언니들이랑 좀 자주 만나기도 하고 되게 친해요. 네, 그래서 아니, 신인 구비랑 뭐하러 친해요? 아, 왜냐면은 또 신인이 이제 햇살이기 때문에 또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어휴, 선견 지명했네. 네, 그럼요, 그럼요. 와. 우리 수록곡도 좀 볼까요? 어떤 곡들인지 누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아, 수록곡도 사실 지금 진짜 다양한 곡들이 많은데 두 번째가 돌핀이에요. 돌핀! 돌핀. 돌핀은 진짜 사실은 진짜 멤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들 중에 넘버원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왜 타이틀 안 됐을까? 아, 타이틀 약간 멤버들 진짜 약 막 밀었었던 후보에 올랐었어요. 아, 올랐었어요. 네. 하지만 살짝 설렜어가 더 중독성이 강하고 네. 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핀 대신에 일단 살짝 설렜어로 더 이제 하지 않았나. 아, 이것도 엄청 궁금하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왕 이런 한 소절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 아,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셋, 넷. 동물보라를 일으켰다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 보이? 이런 노래. 우와, 진짜 돌핀이 좋죠. 이렇게 물에서 튀어나오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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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낙이에요. 따따따따 너무 좋은데 따따따따따 너무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보다 진짜 돌고래 씌워보는 것 같았어. 정말로. 오오 좋다. 그 다음 트랙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은 꽃차. 꽃차. 네, 꽃차라는 곡이 있어요. 꽃차라는 곡은 가사가 일단 너무 예뻐요. 꽃차. 네, 마음의 위로를 주는 곡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그 차인데 위에 꽃을 띄워놓은 그 차. 세상에. 따뜻한 차로 이렇게 마음을 녹이듯이 저희 노래를 듣고 마음을 녹이시라고. 아,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어울리는. 요것도 살짝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꽃차는 누가 지호 양이 해줍니까? 어,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어디를 부를까요? 지호 파트 불러주세요. 아, 제 파트요? 파트. 네. 가. 많이 서로를 어루만지듯 큰 위로 나 아주 멋진 말 전할 순 없지만 이런 아~ 어이구 기억이 안 날 뻔했어요. 못답다 정말. 네. 약간 라일락 느낌이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은은한 느낌. 오, 네네네. 예, 그쵸, 그쵸, 그쵸.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 아, 사행성 음악 코너, 네, 저품격 음악 코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룰렛이 여기 있는데 지금 네네. 제가 번갈아 가면서 룰렛을 한번 우리 멤버들이 돌릴 텐데 네. 선택된 노래를 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이번 타이틀곡 살짝 설렜어가 여섯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오마이걸 입장에선 이 노래 꼭 듣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밖에 컬투의 노래와 오마이걸처럼 걸에 관련된 노래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꽝이 세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꽝도 세 칸. 이게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꽝이 세 번 연속 나올 경우에는 그냥 바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진짜요? 오마이갓. 예, 예, 예. 여태까지 그런 일을.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죠? 아, 네. 두 번까지 연속이 나온 팀이 있었는데 와, 오마이갓. 위험하다. 자, 아, 바로 홍보 끝나고 바로 돌아가시는 상황이 나오지 않길 바라면. 안 돼, 안 돼. 제발. 자, 그러면 여기 제일 가까이에 있는 네. 우리 네, 비니가. 비니가 자 비니가 돌려볼까요? 네, 네. 화이팅! 비니 돌려 자 비니 돌아간다 돌아간다 야 스피드업! 자 돌아간다! 자 하다! 제발 살짝 나와야, 설렜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살짝 설렜어! 살짝 설렜어! 나 꽝인 줄 알고! 야 운이 좋네 우와. 바로 다음이 꽝이었어 이러니까요 집에 갈 뻔했네 진짜 심장 아팠어요 방금 심장이 아파 깜짝이야 대박이다 자 그럼 바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살렸으면 네. 야 진짜 잘 돌렸다 그러게요. 운이 좋네요 이 노래가 운이 좋은 거야 와, 기가 아주 좋은 봐요. 상황이 꽝인 줄 알고 와 정말 살짝 설렜네요 자, 컬투 인기가요 대망의 1위를 발표합니다 자, 이번 주 1위 오마이걸의 살짝 설레서 달라 보인다고 기능사까지 전부 알고 있는 나
절대 그럴 일은 없어 나 never ever 그래야만 해 무인도의 어느 날 떨어진 거야 술 만나게 됐다면 넘어갈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무섭다 얼굴 찌그러지만 너에게 얘기 못해 절대로 진 것 같아 널 보면서 심장이 뒹굴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서 있어 두근거렸던 게 문제야 아니야 그게 대체 왜 돼 선을 넘은 거야 It's your radar 무인도의 어느 날 떨어진 너야 술만 남게 됐다면 Did you wanna do this part? No, hang on. You got me, 착하지 마. 설레는 건 맞잖아. When I hold on, still I want. 이런 나도 누구보다 더 일하게 너를 찾아갔지만. 살짝이 아니고 그냥 많이 설렜어. 그러게요. 난 진짜... 엄청 설렜을 난. 너무 놓고 봤네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딱 앉아있는데 슬기 씨랑 딱 앉아있는데 우리만을 위한 무대인 것 같아요. 괜히. 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이 해벌레 하고 벌어지네요. 너무 예쁘고 잘하니까. 해벌레 오랜만이네 해벌레. 네. 네. 이혜민 씨. 오늘 종일 흥얼거리겠어요. 살짝 설레시나. 목이 많이 아프네요 지금. 예, 우리 남서연님도 다들 사복 센스. 센스가 왜 이렇게 좋으신 거죠? 사복 입고 나오니까 더 예쁜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 옷들은 본인들이 입는 겁니까? 아니면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셨군요. 네, 저는 본인 옷이에요. 지원은 본인 옷이에요. 네, 와, 예리하시네요. 좋아요.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자, 8877님. 네. 읽어볼까요? 네, 8877님께서 오마이걸 역시 너무 밝고 좋아요. 역대급으로 오디오가 꽉 찬 것 같네요. 라고. 원래 좀 그 같이 있으면 텐션이 다들 높나요? 네. 네. 정말 시끄러워. 원래 이래요. 승희 씨가 좀 워낙 유명하고 그렇죠. 텐션이 있는 것 같아. 그 두 번째로 꼽으면 누가 더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효정 언니? 아, 효정. 왜 윙크해요? 왜 윙크해요? 왜 자꾸 시큼해? 네. 시큼해. 네, 그러니까. 그래 맞아 이럴 것 같아 이거 이현경 씨 얘기처럼 수능 금지곡 같다고 맞아 진짜요? 너무 칭찬 감사합니다. 살짝 설렜어가 정말 계속 귀에 맴돌아요 예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살짝 설렜어는 4부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네? 궁금한 점 목격담도 보내주세요 아 2부구나 2부 아, 자 2부로 돌아갈게요 제가 설레서 갖고 정신 없네요 자, 저품격 음악 감상의 컬트 음악감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세상 텐션 오마이걸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이사이에 이제 광고 나오고 그럴 때도 텐션이 계속 올라가 있어요.
예, 떨어지잖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오디오가 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질 않아. 비지 않아요. 계속 우와 우와 이렇게 계속 들어가 있어요. 나보다 그런 애들 처음 봐요. 너무 재밌어요. 오, 예뻐 죽겠네 정말. 자 그러니까 그 하나씩 문자 읽어보세요 우리. 자 유아 양이 읽어볼까요? 네 양다은님께서 태균 오빠가 사불에서 키키 퇴근 시간 2시간 남은 줄 알고 아이고. 벌써? 하면서 살짝 설레며 시계를 봤는데 3시간 남았어요. 아이고. 살짝 설렜었나? 센스 있다. 센스가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저 쇼다운들이 DJ를 닮았어. 역시 역시. 하나씩 읽어봐요. 네. 네 김태형 씨께서 돌핀도 수능 금지곡으로 수능 네? 금지급으로 중독성 있는데 아, 돌핀도 맞아요, 그렇다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선물 하나씩 줄까요? 골라보세요. 두 분 다 드리면 안 돼요? 네. 네네네 골라 선물 뭐 어디 있어요? 좀 전에 양다은 씨 거 1번부터 25번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번호 골라봐. 그냥? 번호 몇 번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어? 우리 7명이니까 7번 할까요? 7번 할까요? 오케이 콜. 7번은요 치킨 교환권 축하드립니다. 치킨. 자 양다 아니 네 아니에요. 양다은 씨께 양다은 씨한테 주는 거예요. 아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있네요. 네. 네. 자기가 뭐 아, 치킨 먹고 싶은 놈 아린이가 김태형 씨에게도 네, 선물 하나 골라주세요. 유아가 골라보자. 저는 3번. 그래. 자 3번. 3번. 자, 3번은요. 치킨 교환권. 야, 옆나라 치킨 먹더니. 신기하다. 대박. 대박이네. 마치 짠듯이. 대박. 자 그러면은 네. 한 번 더 아 수록곡 뭐 얘기해봐요. 네 아까 네. 꽃차까지 봤잖아요. 아 하다에 아 말았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4번이 네온이라는 곡은 말이죠.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그 마음을 너가 찾아올 수 있게 네온으로 반짝반짝 밝혀놨어. 웬일이야. 이걸 보고 찾아와. 난 숨길 수 없어. 이런 세상에. 귀여운 가사가. 아 네가 그렇게 해놓은 거니? 네 제가 해놨어요. 아, 보셨죠? 아 그렇게 반짝반짝 해놨구나. 네. 반짝반짝. 그런 귀여운 곡입니다. 어쩐지 밤길이 밝더라고. 아, 무섭지 마시라고. 길지 않게 사람. 네. 너무 고마워. 네. 자 크리스탈. 네. 어떤 곡이에요? 크리스탈은 그 아름다웠던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자 뭔가 그런 순수하고 약간 예쁜 아름다움을 간직하자 이런 깊은 곡이에요. 다 좋네 다. 네. 네. 제목만 들어도 다 좋은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앨범을 저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열어봤는데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뭐, 근데 보니까는 그 캐릭터별로 하나씩 마치 게임의 말처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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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컨셉이 보드게임이래요. 저는 지호 양 거예요. 오! 예. 저는 효정이. 와! 귀여워. 근데 이게 다 모으려면 어떻게 해? 아이고 이게. 7명을 네. 나올 때까지 이제 아~ 운이 좋아야 되네요. 운전해야 되네요. 아~ 예. 저는 이렇게 지호를 세워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귀여워. 저는 포니테일을 한 효정이가 아~ 어, 지금 잘 어울리세요. 귀여워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앨범에 1위 공약을 뭐 했었어요? 아, 네. 네 걸었었어요 저희가. 뭐 했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사실 파트 바꾸기를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아하. 이번에 랩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랩이 그래서... 바뀌어 버리면 큰일 나겠네. 네, 제 랩을 네. 누군가가 이제 기깔나게 네. 해주길 원합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그럼 돌려볼까요? 누가 돌려볼래요? 유아가 한번 돌려볼까요? 네. 자 유아가 돌리겠습니다. 유아가 돌립니다. 다시 세 개. 갑니다, 갑니다. 자 돌아가세요. 뭐야? 제발. 자자 기대해 기대해 네 야. 여러분들이 부르는 게 아니 아~ 부르는 건가요? 예, 듣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타이틀곡 말고 이왕 딴 곡이면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텔미를 네. 듣자고 그랬어요. 아 맞아요. 어 그 네. 그 노래를 듣자 그런 이유가 뭐예요? 아 저희가 이게 약간 연습생 때 연습을 했었던 곡이기도 하고 추억이 있어가지고 춤을 다 출 수 있어 그러면? 다 출 수 있죠? 기억합니다! 널 보고 기억해! 널 보고 준다고요? 네네 뭐 막춤이라도 그럼 텔미를 저희가 네. 그 완곡은 아니어도 네. 한 연말 일절까지만 여기서 들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춤 살짝 춰주시면 우리가 더 아 좋아 야 이 노래 오랜만에 듣는다. 텔미 이거죠? 오. 자 텔미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춤은 예 보는 라디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오마이걸이 추는 텔미입니다. 어 포즈도 있어.
기억난다는 의욕이 상당히 앞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호 씨가. 네, 지호 씨가 많이 앞섰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모르겠더라고요. 네,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승희 씨랑 네. 끝쪽에서 아주. 네. 네. 어, 근데 우리 비니 씨가. 아, 비니하고 유아가 그냥 와. 진짜 잘한다. 인정, 감사합니다. 인정. 연습생 시절에 이 노래를 쳤기 때문에 이제 더 기억을 하는 건데. 네. 그 연습생도 같은 멤버지만 순위가 있나요? 어~ 월말 평가 할 수가 있긴 있어요. 제 멤버 때문에 등수? 등수를 매겼었어요. 등수가 있었어. 잔혹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제도는. 숫자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미미 씨도 계속 다른 방향으로 계속 마이웨이를 가는. 아, 분명히 오른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 참. 네. 아, 이게 연습생이었으면 점수가 뒤쪽 라인이 형편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다 잘했다는 거죠. 기억을 못할 뿐이지. 아, 그럼요. 네, 기억력. 네, 그냥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윤명심 씨. 아, 여자가 봐도 이리 귀여운데 그 우리 아들 소개시켜주고 싶네요. 오! 참고로 아들은 6살입니다. 소개시켜주세요. 아, 이모인데 저희 이모예요. 아, 누나죠. 예. 누나지. 어, 우리 9162님이요. 저희 학교 과학쌤이요. 예전에 효정 언니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어요. 수업 시간에 언니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졸려하면 오마이걸 뮤비도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이거 읽어주시면 쌤한테 다시 듣게 하라고 링크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세요, 보내드리세요. 쌤 성함이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 과학쌤. 제 과학쌤 혹시 9162님 선생님 이름 기억하면. 네, 한 번만 올려주세요. 네, 선생님 이름을 좀 전화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우와. 선물 하나 주시죠, 효정 씨. 어, 선물 그러면은 어. 자, 1번부터 11번. 11번은요. 백화점. 와, 야. 너무 좋다. 대박이네. 왁싱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원래 왁싱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요? 예, 왁싱. 왁싱은 어쩔 수 왁싱 왁싱. 예,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예. 비니는 안 좋은 게 없는 거 같아. 비니 진짜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 좋아, 다 좋아. 문보은 씨, 아린이 웹드라마 찍었는데 찍으면서 에피소드 있나요? 어, 우선은 제가 웹드라마를 이제 겨울에 촬영을 했었는데 엄청 추웠어요, 날이. 어, 추웠구나. 겨울이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그렇네요, 그렇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네요. 네, 어. 근데 이제 입김이 자꾸 나오니까 입김을 없애려고 저희가 촬영 전에 이제 얼음을 물고. 맞아,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 네, 맞아요. 딱 슛 들어가면 바로 뱉고. 맞아요. 네, 엄청 추웠었어요. 그러니까 얼음까지 먹었고 얼마나 어, 재밌었어요 촬영하는 동안? 네, 그래도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연기 할 만하던가요? 연기 연기. 아, 열심히 하고 있죠. 오나리. 그죠. 아니 근데 어느덧 아, 연기자 선배님이시잖아요. 아, 나 선배님이지. 아, 아 연기란 말이야 있잖아 얘들아. 어. 아니 근데 정말 너무 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뭐 연기뿐만 아니라 뭐 뮤지컬 무대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고 노래를 또 잘하니까 감사합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벌써 데뷔 6년 차더라고요. 야, 네. 벌써 6년 됐어요 마이걸이. 어, 네. 아직도 프로프로 왠지 신인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근데 네. 그 보면은 네. 팀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서로를 봤을 때 그렇지. 가장 좀 뭔가 처음 시작할 때랑 달라진 친구. 아. 뭔가 막 작두 탄 듯이. 오, 그렇지. 아, 막 미친 듯이 잘 하는 친구 있잖아. 막 변화. 어, 저렇게 저렇게 밝은 친구가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달라지는 친구 누가 있어? 혹시 찍어 보면. 저는 요 근래는 전 미미를 그렇게 느끼거든요. 오. 미미가 사실 요 근래 예능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귤같이 까면 깔수록 계속 까지는 친구인지 몰랐어요. 까지는 친구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 까면 새로 모습이나 봐요. 양파 같아요. 지금 한 번 까면 끝인데요. 네. 바로 까면 다른 모습이 나와가지고. 속살이 속살이 부드러운 장난 아니에요. 또 다른 멤버는 누굴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린이도 많이 밝아졌어요. 아, 아린이도 맞아요. 많이 밝아졌어요. 네,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네네. 어, 공감하나요? 아, 조금. 본인이 보기에도 본인이 보기에도 좀 만족스러워요? 아, 좀 많이 밝아진 것 같긴 해요. 어, 막내치곤 좀 새침한 편이에요. 어, 맞아요. 아, 맞아요. 도도합니다. 귀엽고 도도한 느낌도 있고. 아하, 그래요. 자, 요 문자 그럼 아린이가 읽어볼까요? 어, 그래. 어, 네.
9868님께서 춘천에서 화장품 가게 알바를 했었는데 추석쯤에 가게에서 승희 언니가 친구랑 오셨어요. 섀도우를 가리키는 제스처가 승희 언니라서 혹시 하고 말을 걸었는데 흔쾌히 인사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행사 날이라 바빠서 너무 힘들었는데 역시 비타민 언니 덕분에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저 이거 기억나요. 우와. 제가 그 핑크핑크 가득가득한 그 가게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네네네. 어떻게 가르쳤는지 한번. 제가 사실 이렇게 했나? 약간 이렇게 엣지 있게 했던 걸로 그렇지. 기억하는데 승희만의 그런 애티튜드가 있어요. 네네네. 이 섀도우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새끼손가락을 살짝 이거 뭐야? 올리면서 새끼손가락 너무 싫다. 네. 새끼손가락을 살짝 엣지 있게 조금 올렸던 것 같은데 그 제스처만 보고도 어? 승희 언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치, 그걸로 알아본 거예요. 그랬나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승희 씨가 우리 정윤호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 선물 하나 주고. 아 선물 주고. 선물 좋다 좋다. 자, 1번부터 25번. 저는 당연히 25번. 25번은 백화점 상품권. 와. 웬일이야? 웬일이야? 정말. 진짜로? 진짜로? 웬일이야? 웬일이야? 저희 때문에 여기 다 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털어가는 느낌인데. 여기가 흔들리기 시작해. 왁싱 상품권이. 다 왁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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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싱. 한 10개 정도는 되는데. 와. 아 그만큼 기운이 좋은 거야 오마이걸이. 와. 그죠. 우리 정윤호 씨 문자 읽어볼까요? 네, 네 정윤호 씨께서 오마이걸 비니님 최근 방송에서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드신다고 아, 했는데 네. 어떤 피자를 가장 좋아하세요? 한 판을 먹는다고? 네 이게 사실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먹을 때는 이제 라지 사이즈를 하나 먹었는데 이제 조금 크고 나서 데뷔하고 이제 다이어트하고 하니까 레귤러로 줄었어요. 아 아쉽네요. 네, 한 판은 네, 한 판은 먹어요. 띤이지 띤. 아니 아니 있는 거. 신 아니에요. 신 아니에요. 두꺼운 신은. 두꺼운 먹어? 네. 겉에 테두리 그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 네 고구마 넣고 아... 해야 된다. 아니 레귤러면 난 태균이 오빠 얼굴 정도 사이즈 되지 않아요? 아, 전 라지입니다. 아 라지예요? 예, 예. 아유 예, 제가 과소평가했네요. 제가 얼피라사라고 얼굴이 피자 라지 사이즈.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 뺐네. 손하네요. 소음까지 했어. 얼싸 멘뚜도 있습니다. 얼굴 사이즈가 면홀 뚜껑. 예. 아~ 자 이번에 누가 돌려볼까요? 미미 언니가 미미 제가 돌릴게요. 좋습니다. 아 이런 거 운이 잘 없는데. 미미 가자 가자 가자. 자 미미 미미 오 제발 제발 기운이 좋은데? 오 와 뭐지? 뭐지? 살짝 설레서 또 나서 이야! 자 이번에는 제가 음원으로 틀어놓고 안무 위주로 보겠습니다. 안무 예 네? 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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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됐죠? 준비됐죠? 자 갑니다. 안무 보는 라디오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술 만나게 됐다면 너무 딸 것 같아.
너무 열정적으로 춤을 춰줘갖고 방은비 씨도 보셨네요. 지호 머리끈 날아간 건가? 정확히 보셨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춰갖고 지호가. 네. 그리고 강청수 씨가 지호 씨 안무 제대로 보여주시려고 갑자기 머리 푸는 모습 보시고 보고 살짝 설레버렸습니다.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머리끈이 없이 핀으로만 사실 고정을 해갖고. 했던 거여가지고 네, 의도치 않게 설레셨다면 감사합니다. 살짝 설렜어. 네. 그렇구나. 제대로 설렜어 진짜. 이선호 씨가 와 오늘 오마이걸 기운이 좋다. 돌림판도 잘 돌리고 왁싱도 다 피해가고 음방 10관왕 최소 예상합니다. 올킬. 문보은 씨 거 아린이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네, 문보은 씨께서 저 카... 카... 저 카... 괜찮아. 저, 괜찮아. 왜 모르는 글씨가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모르는 글씨가 있어요?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네. 괜찮아, 저 카페에서 아니야. 일하는데 살짝 설렜어 스트리밍 돌리느라 오마이걸 노래만 켰더니 손님들이 노래 좋다고 반응 많이 하셨어요. 오 카페에서 내가 다 뿌듯. 그러니까 카페에서 카페. 네. 내가 다 뿌듯하지. 오 진짜 전국 카페에 우리 알바분들 또 스밍스밍 많이 해놓으시겠어요. 5368님 이번 컴백 때 머리 변화를 한 멤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명씩 달라진 스타일을 말해주세요. 5368님 때문에 이걸 다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특히 미미씨. 네. 네 보라머리. 보라보라해요. 네 원래 늘 탈색머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라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본인도 의도하지 않은 보라가 된 거예요. 네네네네. 인간 보라가 되도록. 예뻐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여기 저기 비니, 비니도 이거 올려. 이거 네, 포인트. 저도 이번에 브릿지를 했는데 이게 약간 주마다 그 주 컨셉에 맞춰 색깔을 변화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매주마다? 네. 오 머리카락 괜찮아요. 지금 약간 무지개 색깔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간 저 파란 뭐 지금? 그 계획을 멤버들은 지금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몰랐어요. 좋아요, 좋아요.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뭐야? 권현우 씨 거 누가 읽어볼까요? 네. 제가요? 딸이 오마이걸 유아 씨를 너무 좋아해서 TV, 유튜브, 핸드폰에서 매일 목격합니다. 곧 춤까지 외워 매일 출 텐데 하루 1시간씩 강제 관객이 되어야 한답니다. 귀에 피나도록 들을 거예요. 컴백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현우 씨 딸에게 유아 씨가 선물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 백화점 상품권 뽑고 싶어요. 예, 그냥 아까 뽑았던 건 안 돼요, 그 대신. 왁싱하면 어떡해요? 23번! 23번은요? 23번? 집라인 이용권! 우리 아들한테 좋아해요. 좋은데 좋은데? 남이섬에 가면 이제 집라인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타고 내려가는 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좋아하겠다. 즐겨주세요. 자, 딸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자,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활동 좀 얘기해 주시고. 네. 아, 또 사실 저희 오마이걸이 8개월 만에 또 컴백을 하는데 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사실 저희가 너무 안 믿겨하고 저희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매일매일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너무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마이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3부로 넘어갑니다. 자, 잘 가요, 오마이걸. 안녕. 에러, 에러, 에러.